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구독자님이 베란다 안에서도 동양, 베란다 안에서도 잘 크는 다육이를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몇 개를 추천해 볼게요. 저희가 동양이에요. 동양인데 제가 한 5년 좀 넘게 베란다 안에서 키웠거든요. 뭐 난간 위에다가 이렇게 몇개 올려놓고 키우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햇볕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죠. 베란다 안보다 밖에서 나가는 애들이 훨씬 예뻐지는 거를 알고, 뭐 그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거리대 내놓을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거리대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육이가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처음에 베란다 안에서 키웠을 때 키핑장에서 키우는 다육이 되게 예쁘잖아요. 알록달록.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키울까? 흙이 좋을까? 화분이 좋을까? 답은 햇볕이었습니다. 답은 화분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햇볕이에요. 저도 이제 다육이를 10년이 넘었어요. 십몇 년이 됐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올해 그 초보 때부터 키웠던 다육이가 지금까지 크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육이가 상당히 오래 잘 커요. 관엽들은 막 추위도 겪고 막 10년 만에 추위에 다 죽고 10년 동안 키웠는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관엽들은 거실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겨울에.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있어도 관리가 돼요. 작년이 진짜 혹독하게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재작년도 추웠어요. 재작년도 추워갖고 재작년 이제 지나면서 걱정을 했죠. 이듬해 이제 또 겨울이 오면 다육이들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막 현타가 올 정도로 엄청 추워갖고 제가 다육이 혹독하게 물을 굶겼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11월 말에 물을 주고 나서 혹독하게 물을 굶기다 보니까 목대가 얇은 애들은 줄기가 말라서 고사는 죽진 않았는데 줄기가 말라서 얼굴이 뚝뚝뚝뚝 떨어져 갖고 러우를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러우가 그래서 저쪽에 있나 보다 떨어져서 다시 끊어 갖고 제가 적심을 해서 심어준 애가 있는데 적심이라고 할 것도 없어. 지네가 알아서 적심이 돼서 그래갖고 이제 지네도 살고 싶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미니 화분에다 꽂았죠. 걔네들을 이렇게 크게 키웠다가 제 프사에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러우예요, 러우.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는 사실 목대를 키우기 힘들어요. 특히 햇볕이 없는 그 동양. 그러니까 성향이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봤을 때 땅에 붙어 사는 애들 있죠. 땅에 붙어 사는 애는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쉽고, 이렇게 목대, 그리고 붉은 계통은 베란다 안에서 좀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 붉은 계통은 햇볕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파랑새 같은 경우에도 목대가 잘 생겨요. 저도 파랑새 이름도 예쁘죠. 파랑새를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는 하는데, 치마를 금세 둘러요. 이게 햇볕을 키워도 치마를 잘 둘러요. 왜 그러냐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게 목대가 보이죠? 목대를 금세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목대를 금세 만들어 버린다는 뜻은 얘가 성장이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땅에 이렇게 합식을 목대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예쁘죠? 합식. 이게 지금 중간중간 합식했던 애들이 그 혹독한 여름도 나고 겨울도 마르면서 제가 21년도에 합식했던 애들이 그래서 중간중간 없는 애들은 이제 제가 러블로즈를 몇개 사다가 여기다 꽂아줬거든요. 요렇게 이제 심어줬던 게 21년도예요. 저게. 얘가 아니라 저기 있는 러블로즈 21년도에 이렇게 꽂아줬는데 얘가 목대가 이렇게 한 10cm 이상 자랐어요. 21년도 겨울에 심었나? 그래갖고 제가 화분을 또 바꿨어요. 그때는 이제 땅에 이제 콕 박혀서 심어갖고 이제 애들이 되게 이제 예뻤었는데 목대가 금세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사이가 이제 벌어져요. 목대가 생기다 보면 이렇게 파랑새 보이죠? 흙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살겠다고 이게 다육이는 손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육이는 이렇게 손톱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찌르지 않겠다고. 얘네들이 손톱으로 찌르면 상처가 나면 또 그게 운이 나쁘면 병충해 그또 균들이 들어가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살겠다고 이렇게 서로 벌어져요.
얼굴도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떠요. 이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라즈베리처럼 촘촘하게 심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성장이 좀 빠른 애들은 이렇게 사이가 쩍쩍쩍쩍 벌어져 여기. 얘처럼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래 묵은 애들은 이래요. 이게 막 심은 애들은 이렇게 이제 또 땅에 붙어 사는 애들 금세 벌어지지 않는데 성장이 빠른 애들 저렇게 목대를 그래서 베란다 안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파랑새는 포기를 못하죠. 파랑새를 포기를 못하고 그래도 저희가 이게 거리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베란다는 햇볕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거리대가 없고 동양에서도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키웠잖아요. 지금까지 키우고 있고 뭐 거리대를 두고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5, 6년은 베란다 안에서 키웠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간엽들도 키우고 더 오래되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엄마가 식물들을 좀 그 이제 텃밭도 있고 그래서 주택에 이제 연립도 살고 말이다 1층에 살다 보니까 텃밭에 막 별걸 다 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식물들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이사 가서 주택이다 보니까 1, 2층 주택이다 보니까 계단에다가 식물들을 엄청 많이 키웠고 선인장도 키우고 막 그랬어요. 그 물을 방학 때는 제가 주고 그랬기 때문에 식물들은 일단 그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햇볕을 먹고 자라는 애가 이제 식물들인데 반사막지대에서 자라는 애들이 다육이거든요. 다육이 입장이 이렇게 두툼하죠. 왜 그러냐?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 얘네들이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 물을 저장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입장으로 우리가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를 하자 하면서 입장을 그리기 때문에 두툼하면서 수분을 물탱크처럼 저장을 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사람들이 땅구멍이 있죠. 그래, 얘네들도 숨구멍이 있어요. 땅구멍이. 관엽들은 많은데, 다육식물들은, 아, 우리가 그 물도 충족하지 않으니까, 이 물을, 수분을 방출하는 걸 막자. 그래서 이 땅구멍. 사람은 땅구멍이라 하지만 다육식물, 식물들은 기공이라고 해요. 기공. 그 기공을, 근데 식물들은 많은데 얘네들을 없애자. 그래서 기공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관엽들한테 입에다가 이제 영양제도 뿌려주고 빗물도 주고 그러는데, 얘네들도 제가 이제 연면시비로 이제 물을 주기도 하죠. 입장에다가. 영양제도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땅구멍이 많지가 않아요. 기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땅에 붙어 사는 애들은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쉬워요.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땅에 붙어 사는 에케베리아 속이라도 목대가 이렇게 잘 생기는 파랑새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웃자라도 사실 예뻐요. 근데 웃자라도 예쁜데 그 베란다에서 동양이라도 햇볕이 잘 되는 곳에서 얘를 관리를 해주면요. 그래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고 화분을 좀 미니 사이즈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8cm로 화분을 내가 처음 키우는데 그 욕심이 생겨요. 이게 유튜브나 키핑하는 장이나 농원을 보면 되게 욕심이 생겨. 화분도 커다란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크게 심어주고 싶기도 하고 너무 화려하게. 근데 베란다 동향은 약간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화분을 미니 사이즈로 키우시면요 그래도 웃자람을 방지하고 다육이를 짱짱하게 오동통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성장이 화분이 커지면요 애들이 예쁜 색도 안 내고 성장을 하니라고 예쁜 색을 안 내고 색깔도 초록초록해요. 이게 지금 멀로예요. 멀로도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좋은 종자예요. 그래서 동양 특히 동양 햇볕이 많지 않죠. 멀로가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파랑새는 좀 빨라요. 1.3배 정도 빠르다랄까? 근데 멀로는 땅에 붙어 살면서도 오동통하니 참 예뻐요. 고혹적으로 해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참 쉬운 애예요. 근데 화분을 크게 하면 색이 물이 안 들어요. 잘. 이게 지금 제가 선물 받은 화분에다가 멀로를 심었더니 다른 멀로는 예쁘게 물이 드는데 여기 지금 멀로가 저쪽으로 다 옮겨가서 제가 여기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작은 멀로는 물이 상당히 오래 잘 더 빨리 드는데
이 멀루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크니까 오렌지 멀루인데도 색깔이 잘 안 들었어요. 한 2년 걸렸나? 그래서 화분이 작으면요, 입장이 짤막해지면서 이렇게 얘도 지금 스파이싱가르는데 입장이 완전 절반이 되긴 했지만 그 이렇게 물을 잘 챙겨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물을 또 잘 안 챙겨주고 작년에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겨울에 혹독하게 너무 추웠기 때문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추운 날에 막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베란다에 뭐 히터기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보온 시설을 따로 해주면 그렇게 물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베란다 안에서 물 관리가 안 되는데 막 물을 함부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물을 굶겼죠. 저는 대신, 그 대신 애들이 입장을 많이 줄였어요. 자기네 입으로 물을 충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얼굴이 절반이 됐는데, 아, 그 대신 베란다 동양에서는 이런 창들 있죠. 창들이 키우기가 쉬워요. 키우기가 쉽고 웃자람도 덜하고. 얘도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이틀 3일. 제가 이제 그 블랙킹을 21년도에 그 이제 뿌리 없는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언박싱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얘네들도 물을 잘 줬으면 금세금세 컸을 텐데 거진 말리듯 키웠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좀 물을 주고 영양제를 챙겨줬더니 오동통이 졌거든요. 근데 요 다육이 그 창들 이렇게 뾰족뾰족한 입장이 뾰족한 애들을 창이라고 해요. 입장이 둥글둥글하고 목대가 있는 애들을 미뉴라고 그러는데, 요런 창들이 키우기가 쉬워요. 베란다 안에서 웃자람이 없고, 큰 화분에 심어도 웃자람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동양에 햇볕이 많이 들지 않고 예쁘게 키우고 싶다. 내가 색깔을 예쁜 색을 내고 싶다. 그리고 입장이 짤막하면서 그 예쁘게 키우고 싶다. 초록초록댕이로 웃자라지 않게 키우고 싶다. 요렇게. 얘네들 베란다 안에서 지금 웃자라갖고 제가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어요. 포트 2,000원 포트를 한 1년 사다가 분갈이를 안 해주고, 진짜 베란다 저희가 또 선반이 있다 보니까 어두컴컴해요. 그 선반 뒤에 있다 보니까 막 풀떼기로 자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목대에 얘가 퍼플 딜라이트죠. 색깔이 다육이가 다 빠지면요, 이렇게 초록초록 해버려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우리가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데 막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고가를 내가 동양인데 초보야. 그러면 걔를 몇 달 만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비싼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데 드리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예,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을 팔기 위해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라. 그 얘기는 베란다 동양에서는 절대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흙이 단단해져야 습도에 강해져요. 그 오래 묵을수록. 그리고 단단해져야 애들이 입장이 짤막해져요. 그 새흙에서는 습도가 되게 머물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시즌에 그 분갈이한 애들은 물음병이나 뿌리 썩은 병에 걸릴 확률들이 좀 높아요. 그래서 분갈이는 좀 쌀쌀하고 추울 때, 뿌리 내림이 이제 추울 때, 한 10월달, 뭐 이렇게 저는 추운 겨울에 분갈이도 추천을 드려요. 겨울에 예전에 분갈이하면 안 되고 여름에 분갈이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분갈이는 2, 3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동양 분갈이는 10월달서부터 3월달까지예요. 3월달, 4월달도 괜찮긴 한데 간단간단. 5월달서부터는 조금 조심. 습도에 이제 간혹 뭐 개 중에 열에 하나는 뿌리 물음병이 올 수 있고 또 애들이 물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소프트하면요 습도를 오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물을 줘도 잘 마르지도 않고. 근데 오래 묵은 애들은 습도에 되게 강해요. 방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선인장이잖아요. 걔네들은 습도가 없는 곳에서 살아요. 햇볕은 강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분갈이를 자주 해주는 거는 좋지 않고, 베란다 안에서는 2, 3년 넘어도 괜찮아요. 4년 돼도 괜찮아요. 저는 4년에 겨우 해줄까 말까. 1년, 2년 된 애들은 뿌리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간혹 진짜 깍지가 생겨서 애가
물을 줘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얼른 뽑아봐야 돼요. 물을 줬는데 반응을 안 하고 다른 애들은 다 반응하는데 지 혼자 반응을 안 해. 그럼 얘가 진짜 병에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는 빨리 캐치를 해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강력 추천은 제가 창이에요. 창들. 그래서 창들이 작년까지 아주 그냥 광풍을 불었었죠. 제가 창 얘기를 많이 하고 광풍이 불었었는데 요게 창들이에요. 그래서 창들은 대품으로 커요, 사실.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 키우면 많이 안 크는데 이렇게 대품으로 창이 큰답니다. 그래서 창들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쉽고 창들이 사실 고가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창들은 저렴한 가격에 잘 안 나와요.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창들은 잎이 좀 얇고 길쭉길쭉한 얘도 지금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거든요. 얘가 고가예요. 고가. 고가인데 붉은 계통의 창들은 좀 어려워요.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왜 그러냐면 붉은 계통은 햇볕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햇볕이 없고 그리고 장마가 아니어도 굳이 막 진짜 비가 안 와도 흐린 날이 연장 한 막 15일 이렇게 돼도 죽는 애들이 붉은 창들이거든요. 붉은 창들은 소부자님들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요런 애들 블랙킹 요런 창들이 키우기 쉽고 그 다음에 멀로가 키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키우기 쉬운 애들이 도테랑 에케베리아 속이죠. 그러니까 땅에 붙어 사는 애들인데 적심 지금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사두군생이에요. 사두군생인데 요렇게 생긴 애들 있죠. 요렇게 생긴 애들 뭐 이름은 달라도 요렇게 생긴 애들 뭐 도테랑 뭐 콜로라타 도테랑 뭐 같은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황홀한 연꽃 요런 애들 저기 합식한 애들이 요게 지금 요 애들이 마디바도 키우기가 쉬운 다육이에요. 순둥순둥한 다육인데 분갈이 시즌을 잘못해주면 이때 잘못해주면 또 빨리 죽는 애들이 마디바긴 한데 베란다 안에서도 그래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베란다 안에서 잘 자라고 요게 지금 제가 얘기한 요런 계통에 있죠. 요런 계통의 애들인데 요런 계통 애들이 베란다에서 잘 자라. 요 애플 미인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고 파랑새도 사실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파랑새가 너무 예쁘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미니 화분에다가 한 7cm 그 밑으로 아니면 7cm 화분에 좀 롱분 미니 화분에다가 심으면요 웃자람이 덜해요. 그리고 흙을 영양가 많은 흙보다 마사 비율을 한 70~80% 해주고 뭐 배양도 20% 굳이 뭐 농가에서 파는 흙은 제가 특히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 제가 다이소 흙으로도 10년 동안 분갈이 안 해준 애가 있거든요. 10년 동안 분갈이 안 해줘도 아주 잘 컸거든요. 다이소 흙으로만 그 마사하고 배양토로만 심었는데 10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근데 걔가 그래도 잘 커요. 근데 화분이 무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섞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는 또 가볍게 키워야 되니까 아마 펄라이트, 난석, 휴가토 뭐 이런 걸 섞는데 베란다 안에서 굳이 내가 많이 키우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진짜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말사 80%에 배양토 20%에다가 미니 화분에 키우면요. 웬만한 다육이는 그렇게 웃자라지 않아요. 목대 애들도. 그렇기 때문에 미니 화분에다 내가 가빡하게 키우면 키우기 어려운 다육이도 잎이 짤막하면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베란다 안에서 비추하는 애들은 요런 목대. 이게 달마도사인가 그럴 거야. 달마도사. 이름도 아주 멋지죠. 귀신을 내쫓는다는 달마도사. 막 그림을 붙여놓잖아요. 애군을 막아주고. 이게 달마도사인데 이런 목대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 안에서 진짜 키우기가 왜냐 성장이 워낙 목대들은 성장이 빠르다 그랬죠. 빠른 애들은 햇볕을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달달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대들 아니면 땅에 붙어 사는 애들 그리고 붉은 계통은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없는 애들은 땅에 붙어 사는 애인데 내가 좀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7cm 화분으로 키우면 더 잘 키울 수 있고 그 키핑장 못지않게 그
짱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이 커지면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보시고 되고, 화분이 작아지면 난이도가 낮고 다육이를 짱짱하고 우쭐하지 않고 색깔도 예쁜 색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예뻐서 화분을 크게 심어주잖아요. 그럼 애가 쫙 퍼져요. 그러니까 오므려지고 예쁘게 키우고 싶다. 화분을 작게 쓰고 마사 비율을 높게. 그러면 물마름도 좋고 오는 비를 다 맞춰도 괜찮고, 근데 베란다 안에서 오는 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햇볕 양으로만 잘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짜자잔. 요게 진짜 베란다 안에서 동양뿐만 아니라 햇볕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키울 수 있는 하와이시아가예요. 하와이시아가인데 요렇게 생긴 애도 있죠. 요렇게 얘가 수구, 얘가 경화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렇게 생긴 애들이 좀 잘 되는데, 얘네들도 예쁘게 키우면 잘 커요. 근데 요렇게 얘네 물을 제가 요번에 줘서 잘 빵빵해지고, 얘는 좀 물을 줘야 되겠네요. 얘가 수가 되게 예쁜데 지금 제가 물을 너무 굶겨 나왔고 조금 요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쭈글쭈글한 애들은 또 물을 줘도 잘 안 빨아들여. 그래서 볼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화분이 요정도 잠길 정도로 물을 한 2, 3일 정도 담가 놓으시면 얘처럼 탱탱해집니다. 2, 3일 정도 담가 놨는데도 얘가 요렇다 그러면 뽑아서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뿌리가 썩었거나, 뿌리가 오래돼서 아주 말라 삐뚤어져갖고, 막 그런 경우에는 또 뿌리를 잘라갖고 새 뿌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뿌리에 막 깍지가 껴갖고 얘를 못살게 굴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갖고 확인을 해서 물을 줬는데도, 3일 동안 그 저면 간수를 했는데, 물을 줘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는 너무 오래 묵으면 또 다위가 물을 못 빨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볼에다가 물을 받아서 3일 정도 저면 간수를 요 정도 이렇게 물을 담가 놨는데 3일 동안 안 펴진다. 그러면 애가 좀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하월시아과 애들은 베란다 안에 햇볕이 안 들어와도 잘 커요. 이거는 진짜 햇볕이 안 들어오는 저희 안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선반도 맨 밑에 있던 수구. 그래서 선반이 맨 밑에 있다는 건 햇볕이 가장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도 잘 크는 애들이 이 하월시아 계통. 하월시아 계통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고가의 다육이도 많고. 그 이제 얘네들이 약간 금 같은 그 종자들이 그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가장 쉬운 1등 애들은 하월시아과 애들이에요. 베란다 안에서 그 동양뿐만 아니라 햇볕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키워도 잘 크는 애들이 하월시아. 얘가 되게 예쁜 애인데 초록초록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초록한 물을 너무 굶겨서 지금 이래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땅에 붙어 사는 애들이 키우기 쉬운데 창들이 그 다음에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3번이 멀로. 그리고 얘도 3번 도테랑. 뭐 요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름이 다 달라요. 뭐 도테랑 뭐 콜로라타 여러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생긴 애들이 키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목대는 있지만 예쁜데 포기를 못하는 파랑새. 화분을 작게 심으시면 돼요. 7cm 밑으로.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도 키울 수 있다는 것. 더 많은 다육이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